뭐 비도 오는데 그냥 비 안 맞는다 가시죠. 비도 왔는데 5층에 요기 보존이요. 요기 보존이요? 소파 있다고 요기 보존이요. 아니 스카이석이요? 네. 아 본 거 같아요. 네. 그 요기 보존이라고 라 그 어디지? 인스타에서 본 거 같아요. 어. 아, 딱 누워서 하면 되나 이제. 여기 아니에요? 아 멀다. 아 저기구나. 아 여기서 하고 오면 재밌겠다. 아니 저거 설마 저거예요? 네. 준비 확실하게 해주셨네. 오. 아 잘래. 좋은데? 뭐, 예, 안녕하십니까. 삼성라이온즈 좌승현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이승현이고요. 이제 성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좌로. 이승현으로 불려본 적이 좀 되게 오래된 것 같아가지고. 다 보여요, 그냥. 야구 보는 재미는, 아, 블루존이 이제 응원하는 그런 재미가 있다면 여기는 야구 진짜 한눈에 다 보여서 좋은 것 같아요, 되게. 이거 저 하나 집에 들고 가면 안 되나요? 너무 좋은데? 근데 야구 보시기에는 좋은 것 같아요. 그 MBTI I인 사람들. 어. MBTI I 또는 커플. 또는 이제 혼자 보러 오신 분들. 편안하게 보고 싶다. 리클라이너를 원한다. 여기 딱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잘 보여요, 야구. 불러준 거 하죠. 그때 준 플레이오프였나? 그때 봤어요. 그때 몰래 왔었어요. 표를 표 없이는 못 들어오니까 자리를 못 왔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냥 돌아서 서서 봤던 것 같아요. 저는 베이징 올림픽 보면서 야구의 꿈을 키웠고요. 초등학교 3학년 말부터 이제 야구를 처음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쵸. 아무래도 그 류현진 선배님 야구 하시는 거 보고 야구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투수가 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네. 아직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조금 이제 부담감이 엄청 나더라고요. 좀 마무리는 또 쉽지 않은 자리란 걸 한번 느꼈습니다. 뭐 긴장이 돼가지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안 보였어요. 그냥 하얗더라고요. 아 다행이다. 막아서 다행이다. 이게 내꾸라. 딱 그런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도의 웃음이죠. 아 살짝 이런 느낌. 표정이 잘 없어요 제가. 근데 생각보다 없어요 진짜로. 웃음이 웃음 잘 없어요. 아 좀 낯을 가려요. 낯을 가리는 스타일이에요. 좀 편한 사람 있으면은 말 잘 웃고 하는데 조금 이제 처음 보는 사람, 몇 번 안 본 사람 이렇게 있으면 잘 못 웃어요. 구종? 체인지업 있는데요. 지금 캐치볼 할 때도 체인지업 계속 던지고 있고 또 잘 먹어요. 예, 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저기 정현우 코치님하고 국민호 선배님이 직구커버 슬라이더만 잘 던지라고 하셨는데 이게 지금 봉인당했거든요. 봉인 풀리면 바로 던지겠습니다. 환사라고 했었겠죠. 항상 이제 마운드 올라가면 한 번씩 그런 생각을 해요. 아, 야구하기 잘했다는 생각을. 이게 팬들 이렇게 오시고 야구하는데 얼마나 좋아요. 아무나 그렇게 올라가서 못 던지는 자리인데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아 선정 잘했구나. 아 이거는 지극히 저도 이 노래를 좋아하지만 저는 다른 걸 하고 싶었는데 이제 팬분들도 이제
많이 잘 알려진 노래고 좋아하시다 보니까 그냥 이걸 계속 쓰는 것 같아요. 등장곡을 바꾸다가 친구가 야 이거 해라 이래가지고 그때 하게 됐었죠. 아리가토 고자이마스. 징크스요? 징크스는 없는데요. 근데 그건 있어요. 어딜 넘어가거나 그러니까 야구장 안에서 그라운드 안에서는 뭐 경기선 같은 거 있잖아요. 파울라인 선이나 아니면 내야 라인 왼발로 먼저 서요. 항상 그냥 그런 것 같아요. 그게 편해서. 멘탈 키워? 제가 근데 생각을 잘 안 하려고 해서 그냥 게임 하는 것 같아요. 게임. 근데 게임 하면서 스트레스 더 받는 경우도 있는데 게임 하는 것 같아요. 쉬는 날에 진짜 어디 뭐 나가서 카페를 가거나 아니면 뭐 커피를 마시거나 마을 친구를 만나거나 이럴 때도 있고요. 아니면 집에서 게임하고 뭐 그렇게 해요. 쉬는 날에. 다른 팀은 별로 생각을 안 해봤는데 저는 대구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여기가 살짝 좀 자랑 같은 거죠. 자부심이라 해야 되나? 일단은 오성환 선배님이랑 강민호 선배님 진짜 안 아프신 것 같아요. 몸 관리도 엄청 잘하시고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물어봐요. 여쭤본다고 해요. 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저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여쭤보면 그냥 해. 저 말 생각을 많이 하지 말라고 하세요. 네. 타자 있을 때 사인이요. 근데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저는 포수 사인 믿고 던지기 때문에 별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아, 뭐 던지지? 직구를 던져야 되나? 슬라이더를 던져야 되나? 그냥 그 생각밖에 안 해요. 핑크색 글러브요? 지금 그 글러브는 삼촌 가게에 잘 계십니다. 이제 못 써요. 뭐 이제 쓰지 말라고 하던데? 쓰지 말래요, 근데. 안 어울린다고. 뭐 어느 하나 안 빠지고 다 하는데 웨이트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다 해야 되고요. 기술 훈련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던질 수 있는 제가 놓고 빼고 할 수 있는 그런 제구력을 좀 중점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조만간 제 성을 잃어버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기 트레이너 쌤도 계세요? 아, 황생 트레이너. 예. 이름이요? 이름 언제 또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였나? 승현아 했는데 이제 딱 동시에 팍 돌아본 그런 기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승현이 형 부른 거였나 벌써. 저도 네이버에 쳐봤거든요. 또 배우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그 좌승현을 쳐서 저 그 배우분 봤었거든요. 네, 압구정에 나오셨더라고요. 압구정에 간호사 역할로.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결혼. 아, 제가 결혼 진짜 할 수 있으면 일찍 하고 싶었는데 이제 조금 생각이 바뀌는 것 같아요. 나이 들어서 해도 되겠구나. 놀다가 이제. 아니, 노는 것보다 이제 준비도 해야 되니까. 나이가 한 서른 살 전후로 가면 되겠구나. 원래 진짜 막 24살, 5살 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건 너무 빠른 것 같아서. 저는 개 좋아합니다, 개. 어렸을 때는 고기를 정말 좋아했는데,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뭐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걸 정말 좋아했는데 이제 딱 한 고등학교 2, 3학년? 그때부터는 바다 이제 갑각류나 뭐 어류 이런 거 좋아해요. 제가 저기 중국집을, 그러니까 중식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저기 경대병원 뒤쪽에 동네짬뽕이라고 거기도 맛있고요. 뭉티기 좋아하시는 분들 저 신암동이 가람 생고기 맛있습니다.
바람 생고기는 주실걸요? 저 엄청 어렸을 때도 탔어. 저 만두 진짜 좋아요. 아니 진짜 먹어보고 싶어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근데 못 먹을 것 같아요. 시간이 안 맞지 않을까요? 지금 가서 사와요? 드실래요? 아니요. 아 잠은 잘 자요. 근데 뭐 다른 집에 가도 잠은 잘 자는데 버스에는 그렇게 잠을 편히 못 자요. 불편해서. 영화는 최근에 봤던 거는 가오갤 재밌게 봤고요. 기억에 남는 거는 너의 결혼식이었나? 나의 결혼식이었나? 그 김윤광 씨하고 그 나오시는 거 그거였고요. 드라마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1, 2 재밌게 봤습니다. 애창곡이요? 뭐였더라? 가을 타나봐. 아, 가을 타나봐. 아, 그때 제가 불렀었거든요 여기서. 완전 부끄러웠어요. 제 본 실력을 발휘 못했어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 아니요, 이제 못하겠어요. 흑역사가 지금 목마에 넘겨진 것 같고. 아, 조용히 노래방에서 부르겠습니다. 노래요? 그 VOS가 리메이크한 저기 안녕이라고 말하지만 듣고 있고요. 그리고 크러쉬의 그 러시아어 듣고 싶다. 아까 집에서 친구랑 있으면 한 번씩 그게 막 추거든요. 근데 둘 다 개판이에요. 진짜 이게 뭐 상체 따로 하체 따로 막 이렇게 돼요. 안 돼 안 돼. 딱히 이게 생각하락 하면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제가 그렇게 기억력이 좋은 편이 아니라서 상민이 형? 이었나? 상민이 형 얘기 나왔을 때? 수성한 선배가 상민이 형 부를 때? 좀 웃겼던 것 같아. 뭐 별명이 많아요, 상민이 형이? 별명 많던데요? 안 돼요. 말하면 저 연락 와요, 안 돼요. 아, 제 초등학교 선배님이십니다. 상민이 형이요? 그거 뭐 내기 져가지고 따라간 거 아니었어요? 상민이 형 원래 그런 데 안 갈 텐데. 아 귀엽다고 해주시는 분은 종종 있는데 잘생겼단 소리는 한 번 못 들은 것 같아요. 네. 저 월요일날 했어요, 월요일날. 그냥 덥기도 없고 새 마음 새 뜻으로 다시 한번 가보자 해서 잘랐습니다. 네. 홍보해드려야 되나? 아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아, 지금 생각나는 거요? 항상 이제 트레이너 코치님, 항상 잘 키워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이제 투수 코치님, 정현욱 코치님, 권호준 코치님, 항상 잘 지도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야구장 안에 있는 팬분들, 항상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네? 뭐 누가요? 팬분들 하신 거 제가 MBTI가 좋지가 ESFP였는데 ESTP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진짜 나토브레스 머리 없어 이러면 무슨 색? 키가 확실하시죠? 네. 주전 멘트요? 얘가 예시가 있네. 우리나라는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죠. 동해, 서해, 남해, 승현, 사랑해. 감사합니다. 감사한데 제가 이런 거 못 참아가지고 얼굴 죄송합니다. 주접 좀 기억 남 좀 임팩트 하세요. 어디 장명소 같은데 차리시면 안 될까요? 아니 이게 너무 아이디어가 기발하신 것 같은데
아니 저번에 보니까 저기 익사이팅석이었나? 저기 뭐 누가 들고 옛날에 들고 있었나? 뭐 지찬이 형 팬분들이 들고 계신 거 봤어. 나중에 지금 방송 누가 듣고 계시면 팬서비스요? 뭐 해드려야 되지?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해야겠네. 앞으로 어떤 선수로 팬들한테 기억이 남고 싶은지 조금 진부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안 아프고 안 다치고 몸 관리 잘해서 팀의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그래도 내가 좀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생각도 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은 한 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주셔가지고 좀 주접해서 좀 많이 웃고 온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